자신보단 가족의 행복이 늘 우선인 엄마. 그러나 이젠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꿈을 찾고자 한다.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꿈의 무대. 바로 피트니스 대회다. 그 꿈의 무대를 밟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여성. 3개월 후 열리는 대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중인데.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? 근데 막 팔 근육 보세요. 군살 하나 없는 몸매로 건강미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, 오명주 씨다. 아들 하나 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. 긴 고민 끝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장을 냈다. 그러나 명주 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몸매를 소유했던 건 아니다. 통통하셨었네요.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무려 19kg 감량. 내가 왜 여태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을까. 내 삶 자체에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.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이게 활동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어요.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심하게 피로감이 오더라고요. 3년 전 갱년기가 시작되며 찾아온 우울증. 아픈 몸 앞에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었다. 무력함을 이겨내보려 시작했던 운동이 삶의 활력이 되었고 더불어 몸의 변화도 찾아왔다. 대단하시다. 건강을 되찾자 자연이 따라온 몸매.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움트기 시작했다. 제 나름대로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동기 유발을 위해서 목표 설정을 했고 그 목표 설정이 대회 준비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회 한번 나가보자. 새끼손가락 힘 줘보자. 날개뼈 살짝 틀었다가 접어보자.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조금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. 이동훈이 많이 좋아졌네 확실히 진짜. 그거 살짝 들어보자. 그 덕분에 최근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. 탄탄하시네요.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?